거래량 늘고 하락 멈췄다고 했던 안양, 또 떨어지고 있다고요? 안양은 분양가 깎아주는 단지도 있다던데 아직도 비싸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부동산에 대한 흐름과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안양 아파트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안양 아파트의 현재 흐름과 동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유익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전 짧게 광고 하나 듣고 가시겠습니다. 안양의 저희 마청풀 구독자님께서 운영하시는 모아두 스터디 카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양역 근처에서 조용하게 공부를 하시거나 조용히 업무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세한 주소와 소개는 고정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즘 안양 아파트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안양 관련 기사를 보면 분양가 1억 깎아주고 있다. 안양 LG연구소 떠나가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들어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 보면 앞으로 안양 아파트 어두워 보이는데 그게 숫자로 나오고 있는지 3월 26일 기준으로 최근 2주일 거래 중 하락순으로 거래단지를 찾아보니 안양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24평이 3월 14일 최고가 대비 39% 하락한 5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동안구에 있는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33평은 최고값이 6억 5,500만원 하락한 5억 8,5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뭔가 다시 하락의 골로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지난 1, 2월 거래가보다 5% 정도 하락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싸다,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앞에서 하락했다고 보신 만안구에 있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24평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단지는 2016년 10월 준공된 이제 8년 차인 4250세대 대단지인데요. 이 단지 건너편에 안양천이 있고 단지 앞에 상가도 잘 되어 있고 안양역과 도보로는 부담스럽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월판선 호재까지 있는 단지라는 점도 참고하시고 이 단지 24평 매매거래 내역을 보면 가장 최근 거래는 3월 14일에 204동 7층 물건이 5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직전 3월 8일 거래가에 비해서는 9천만원 하락하였고 21년 9월에 있었던 최고가 8억 8천만원과 비교하면 39% 하락한 가격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요즘 거래된 수준의 하락률보다 약간 과한 것 같아 보이는데 거래 이력도 살펴보면 2월에 거래가 엄청 났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6건이나 되는데요. 가격도 5억 후반에서 6억 중반대까지 10%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거래가를 보면 오른 수준을 다 반납하고 2차 하락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단지의 네이버 매도가도 찾아보니 최저가 순으로 고층 물건이 6억 5천만원부터 나오고 있고 최신 순으로는 25층 물건이 7억, 6억 6천, 6억 8천5백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물호가들은 오른 가격으로 나오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요즘 분위기상 이 정도 가격에 거래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화면 오른쪽 아래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안양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 3월 2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KB 통계를 살펴보니 1주 전에 비해서 0.241포인트 하락, 하락률로는 0.275% 하락하였습니다. 증감률 그래프를 보면 다시 하락을 했다가 살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런 추세가 요즘 다른 지역 부동산에도 통상적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아파트 전대 가격 지수를 보니 지난주에 비해서 0.204포인트 하락, 하락률로는 0.235% 하락하였습니다. 증감률 그래프로 보면 앞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안양 주요 단지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안양시 만양구의 거래량도 찾아보니 3월 26일 기준으로 2월 매매 115건, 전세 210건, 그리고 월세는 28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2월 매매 거래는 1월보다 200% 정도 늘어났고 등록기한을 감안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에 비하면 3월 거래량은 적어 보입니다. 2월 거래량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3월은 1월 거래량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안양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안양 아파트들 매매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전세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여기에 맞추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동안구에 있는 2001년 4월 준공된 1996세대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입니다. 이 단지는 안양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단지인데요. 이유가 안양 아파트 가격 흐름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의 33평 매매 거래를 살펴보니 23년 3월 23일에 115동 3층 물건이 5억 8,5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3월 10일에는 7억 2천만원에 15층 물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거래가 직전 거래가보다 1억 5천 정도 급격히 하락하여 특수거래인가 의심이 들지만 이력을 확인해보면 월세 낀 물건이라 투자금이 커서 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액 차이는 크게 보이지만 층과 조건 등을 고려해보면 3-4천 저렴한 금매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가격이 분위기와 맞물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여기 네이버 호가도 찾아보니 최저가 순으로 보면 112동 2층 물건이 7억 3천만원부터 올라와 있고 최신 순으로 보면 18층 물건이 8억, 7억 8천 이 정도 가격에 올라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호가는 확실히 올랐다라고 보여지네요. 사실 2월까지의 흐름대로라면 호가가 오른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요즘 분위기가 또 바뀌어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오른 호가 수준의 거래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세가도 살펴보니 23년 3월 15일에 112동 9층 물건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11일에는 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수준은 2월에 계약된 가격보다는 2에서 3천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네이버 전세호가도 찾아보니 낮은 가격순으로 등록된 매물들을 보면 2층 물건이 3억 8천만원에 나와있고 최신순으로는 4억, 4억 5천만원 물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대로라면 이 정도 가격에서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전세거래의 중심값은 소폭 상승하겠네요. 다음으로 2002년 5월 입주한 석수 2편한 세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 32평 매매거래를 살펴보니 최근 거래가 3월 11일에 15층 물건이 5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3월 1일에는 5억 8천만원에 18층 물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거래는 최고가 7억 4,900만원에 비해서 23% 하락한 수준입니다. 1월부터 거래량은 많았으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은 아니고 이 단지의 네이버 호가를 찾아보니 최저가 순으로 4층 물건이 5억 8천만원부터 올라오고 있고 최신 순으로는 6억 3천, 6억 5천 이런 물건들이 보이는데 여기도 매도 호가가 거래가에 비해 높아 보여서 거래가 된다면 가격이 좀 더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전세 거래를 보니 3월 12일에는 3억 2,500만원에 12층 물건이 3월 5일에는 3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이버 전세호가도 살펴보면 최저가 순으로 116동 고층 물건이 3억 3천부터 나와있고 최신 순으로 보면 4억, 3억 5천 물건도 확인이 되는데 여기 전세가는 좀 더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안양 아파트 현황 정리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다음 내용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도 매매거래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다른 곳들과 비슷하게 단지들의 호가가 올라가면서 지켜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재 수준에서 5에서 10% 정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본 부분인데요. 사실 요즘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가격의 하락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안양은 단기적으로 약상승 후 보합을 할 것으로 보고 전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합이나 약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안양의 대표 단지들에서는 약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하락하고 있거나 보합하고 있는 단지의 경우에도 큰 악재가 없다고 보여서 4월 이후에는 보합하거나 약상승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의 의견도 참고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안양 아파트 어떻게 될지 알게 되셨는데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안양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이었습니다.